여러분 튼실한 걸로 골라주세요. 아, 꼬리가 막 이렇게 바깥으로 서 있는 거는 무서워. 이게 이렇게 꼬리가 뒤로 서 있는 건 뭔가 왠지 독이 있을 것 같지 않아? 이거 봐, 얘 꼬리 봐봐. 얘 꼬리가 끝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. 꼬리, 얘는 꼬리가 아예 말렸어. 악어고기 지금 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악어, 진짜 악어 대가리야. 진짜 악어 대가리야. 근데 중국 사람들은 괜찮나 봐.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나 봐. 나 무서워. 골뱅이는 안 먹어도 안 먹어본 게 없네요. 소고기 느낌 사슴은 흔하, 흔하다고? 막막. 오케이. 안 더웠는데 엄청 더워졌어요. 어떡할 거야? 여러분. 아, 이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? 살려주셨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은 꼬치가 있는데, 이렇게 많은 꼬치가 남아있는데, 메뚜기 진짜 맛있다고? 근데 여기 메뚜기는 별로 안 팔던데. 메뚜라미 아구방 정글 대기 중이야. 메쿠데타 아로이? 아로이? 아로이래. 저 해맑은 표정, 저 해맑은 표정. 달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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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고 머리는 안 먹어요.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맛있겠다고? 은준이 이거 사갖고 갈게요. 네, 한국에 사갖고 갈게요.
완전 그거 그 뭐지? 깨, 깨 먹는 것 같은데? 깨, 깨 이거 깨, 깨 앗살 어 폭신해 폭신해 어 폭신해 말해서 자 엄청 질기고요 이 껍질이 엄청 질겨요 우리가 멸치 먹거나 우리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뭐라고 하지 이런 거 비슷한 걸 먹어본 적이 없어 이런 거 비슷한 거 뭐라고 해 우리나라 걸 치면 멸치랑도 안 비슷하고 껍질이 너무 질겨 질기고 가재 가재랑도 비슷 가재는 가재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껍질은 껍질 엄청 달아 안 씹혀 진짜
근데 먹어보신 분이 없어서 지금 내 얘기를 공감을 못하잖아. 안 씹혀 여러분. 이렇게 껍질이 잔해가 남아요. 이렇게 오징어는 결국에 씹혀서 들어가잖아. 번데기 약간 질감이 있어요. 몸통 부분에 번데기 질감도 있어. 그리고 여러분 안 보시는데 이 미세한 털들, 털이 있어요. 털. 그리고 이 본연의 맛을 모르겠어요. 본연의 맛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 가미를 많이 했어. 조미. 소금도 엄청 섞고. 말이 20마리 정도 됐는데 10마리 남았네요. 꼬리 부분 먹어볼게요. 다 먹었다. 확인했지? 대박 아니냐? 대박 아니야? 끝맛이 되게 씁쓸하다. 되게 쓰다 쓰다 끝맛이. 좋은 경험 했어요.